카메라 보관함이죠. 요거는 네, 시건 장치. 네, 지금 도어락까지 돼 있네요. LED 터치 형식으로 리즈 범위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 30%에서 40% 환경에서 리즈를 보관하는 게 조용하기 때문에 습도 30%에서 6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디지털도어라고 시건 장치가 있고요. 안에 선반은 슬라이드 방식이고 탈부착이 가능하셔서 높이 조절도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바디 세워서 사용하시거나 할 때는 아예 빼셔서 원하시는 데 사용도 가능하세요. 네. 저기 풀 메탈이네요, 완전히. 금속으로. 이 자체 도장은 분쇄 도장.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kg대 정도. 어우. 네. 요거는 25kg 정도. 요거 이제 밑에 높이 조절한 캐스터가 있어가지고 돌려서 조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안 맞으면 조절하셔가지고. 네. 이런 거는 집안에서 쓰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쓰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댁에서들 많이 사용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세요. 무게가 있어서 집안에서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옮기기는 좀. 네. 근데 대신에 좀 견고하다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은 좀 있어요. 무겁지만. 예. 한번 사면 뭐 영구적으로 쓸 것 같네요. 네. 10년 정도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자석으로. 네. 자석으로 돼 있고, 잠금장치 돼 있고. 여니까 습도가 올라가고, 닫으면 네. 지금 이렇게 네. 여기가 실내가 더 습도가 높은가 봐요. 아, 그리고 계속 여닫으니까 지금 습도가 안 떨어져요. 네. 저희가 30리터 기준으로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는 걸리세요. 네. 그래서 이건 받으시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공회전을 하셔야 돼요. 녹음은 습기를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속이 밖에서 있다 집에 들어오면 이 자체에 또 배송 오면 습기가 또 맥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차가운 데서 있다고 네. 이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유일 메이드 인 코리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제품에 비해서는 제스 효율이나 품질에 대해서 다르다. 가격이 약간 있는 대신에 네. 뭔가 그 내구성 이런 게. 원재료가 조금 또 차이가 있고요. 네. 이제 LED 안에 음습도 읽어내는 센서도 스위스 박스로 있어요. 조작은 이걸로 여기 터치로 여기서 하고. 습도만 조절 가능하시고요. 네. 온도는 보관하시는 환경에서 이벤트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유닛이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온도는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렌즈나 카메라 보관에는 영향이 없는 것보다 한번 저희 구매하시면 거기서 10년 정도 사용하셔서 가격적으로는 뭐 잘 봤습니다. 예. 있어야지만 할인이 돼서. 아, 뒤에 갖고. 네, 여기로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예, 할인 코드 넣어주시면 6월 날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요게 지금 장착을 해놓은 예시구요. 예.